그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선생님 어릴 때 유치원은 거의 1차적 사회화기관으로 봐야 돼요. 내가 어릴 때 유치원은. 선생님은 그때 유치원은 뭐 그냥 뭐 아주 기초적인 거 이상을 안. 근데 요즘 유치원은 막 학문을 해요. 유치원만 가도 영어를 하고 막 수학을 배우고 막 이래. 그 정도 되면 2차적 사회화라고 봐야 되거든. 그럼 뭐 그건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다. 선생님 유치원 중퇴거든요. 유치원도 내가 졸업 못해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나는 기억이 안 나.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줌이 마려웠나 봐.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은 애라서 화장실도 못 가고 너무 힘드니까 일어나서 그냥 쌌대요. 앞에 여자의 머리통에다가. 앞에 여자의 머리통에다가 일어나서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. 나는 기억이 안 나. 우리 엄마가 맨날 그걸 놀리는 거지.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. 하여튼 뭐 그런데 다음날 가라 그랬더니 부끄러우니까 또 안 간다 그랬대. 자기 안 간다고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, 그 여자애도 충격이었을 거야.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실이라면 너무 미안합니다. 하여튼 그래가지고 유치원 안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기원 있죠? 바둑 두는 기원. 그 할아버지들 있는데 거기를 보냈어요. 기원에 가서 바둑 배우고 그랬어요. 선생님은 어릴 때. 그래서 맨날 할아버지들이 귀엽다고 뿔때기 만지고 그러면서 무슨 고스톱 가르치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애가 좀 이상해졌어. 하여튼 그랬죠.